아버지가 돼지띠시면은 개회생이시네. 두분다 동갑이시고, 네. 내가 일단 하나 알려드리자 그러면은 우리 작은 애, 11월 달이라고 해요. 11월 달, 11월, 12월 달 마지막 나가는 막달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 뭘 조심하냐면 이게 뭐 날카로운 데라든지 미끄러운 곳이라든지 안 시켰던 뭐 무리한 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때 우리 작은 애한테는 약간 다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크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조심을 시켜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가는 삼재가 있어요. 우리 막내가. 그래서 나갈 때 곱게 나가야 되는데 개연스럽게 애한테 상처 입히고 나갈까봐 좀 그런 게 우려돼서 얘기 드리는 거야. 왜냐면 다음 내년이 두 분한테 삼재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들어오고 치고 나가면서 괜히 거기에서 제일 약한 우리 아이가 다칠까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면은 돈복은 있어요. 돈복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성질이 화끈하죠. 딱 정해놓고 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내가 기분 좋으면 허허허,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걷어들여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극과 극의 승질이 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침착하고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계획성 있는 사람. 우리 대주 같은 경우는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직성 따라, 막 이렇게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막 그런 게 있어. 응?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또 그런 거는 또 힘들어해. 너무 막 갑자기 직성대로 막 움직이는 거를 힘들어하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난 궁합으로 봤을 때는 그건 참 조합이 좋다. 왜냐면 내 대주가 막 이럴 때 어쨌든 워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말은 안 듣지만 워워 해줄 역할이 좀될 수도 있어요. 우리 대주는 정말 자기 직성으로 살아. 그리고 이 감, 촉 이런 것들이 은근히 여자보다 더 예민해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도 저 사람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또 틀린 말 하면 그 꼴도 못 봐. 틀린 말 하는 것도 싫어하고, 아니 된 행동 하는 것도 본인이 못 봐. 나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적당한 젊은 나이일지는 몰라도 성품이 정말 옛날 사람 같을 때도 있어. 좀한 번씩은 또확 막히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 기준은 또 그런 거를 조금 자기 속을 다 드러내진 않아요, 우리 기주 같은 경우는. 속에 다 담고, 그냥 넣고, 그냥 그러려니, 웬만하면. 그러고 살아야지 편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주님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중화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큰애가 아들일까요? 근데 왜 내가 작은 애를 얘기를 하냐면은, 작은 애가 여자아이라고 지금 보여지지가 않아요. 남자애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조금 더 덤벙대고 조금 더 활달하고 활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의 좀 조심, 안전 이런 것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얘기한 거고. 그리고 큰애 같은 경우가 외려 더좀 은근히 소심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조심성이 많다고 해야 될지 약간 남녀 애기가 바뀐 것처럼 큰애가 조금 더 깐깐하고 꼼꼼하게 보이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기운도 어찌 보면 큰애가 더 있고 작은 애는 좀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일단 건강상의 문제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 나하고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직업상으로 변동은 있을 거예요. 내년에. 올해보다는 변화와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내년에 오기 때문에 내년에 분명히 고민할 거리가 하나가 있을 거라고 하시거든. 어떤 건? 뭐 협력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동을 하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대. 욕심이 좀 많은데. 돈에 대한. 없을 수 없어, 우리 대전님은. 그러니까 뭔가
그릇이 얼마나 좀 되는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본인은 아까 할머니가 집어서 돈복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 욕심이 그만큼 키워지는 거예요. 그 대포가 키워지는 거지. 성질 급하죠? 네. 그리고 결과가 바로 나와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확 해. 그리고 또 뒤끝은 없어. 근데 옆에 사람이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원래는 아내분이 가장 보살이야, 그렇게 보면. 왜냐면 우리 대주는 이 직감이나 이 직성이나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내가 오늘 잘 됐어,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날은 아주 행복한 날이야. 근데 내가 뭐가 조금 안 됐어, 뭐가 좀 기분이 상했어, 그러면은 주변 환경까지도 다 상해야 돼. 그런 게좀 있기 때문에 우리 대주님, 근데 그런 또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또 사업을 또 크게 키워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어. 밖에서는 키우는 건 돈은 텄지만 집안에서 좋은 남편은 아닐 수 있어, 본인이. 내년에 삼재 들어오면은 3년 동안 고생한다 그런 거 삼재는 같은데요. 정확히 풀이를 해주자면은 3년 동안 8가지의 난이라고 해서 전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 한 사람만 들어와도 사실은 조금 그 살이, 아, 좀 그렇다 하는데 둘이 지금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시 못 하겠죠. 그러니 무언가를 선택을 하더라도 돌다리 두드리듯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하기는 뭐 본인 고집대로 하는 거니까 좀 강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타협하는 것 같아도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황에서 타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끌어가겠지만 내년은 조금 더 신중해라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내년, 내후년, 3년을 다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중에 뭐 내년 3년 내일이 다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들어오는 삼재를 잘 맞이를 하고, 묵은 삼재는 사실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서, 나갈 때를 잘또 보내야죠. 들어올 때랑 나갈 때만 잘 하면 될것 같아.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는 얘기 나오는데, 왜? 근데 사람 때문에 조금 티격이 이제부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인간 때문에 속 시끄럽고 싸울 일 있고 자꾸 뭐 금전 진짜 쪼잔한 거 가지고 자꾸 뭐좀 이렇게 내가 신경을 건들고 가민하게 하고 이게 지금 시작이거든. 그럼 내년부터 이제 그게 조금 점점 커지는 거야. 제가 장사를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사실 말리죠. 왜냐면은 아무리 운이 터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좀 안정기를 찾을 때쯤에 또 새로운 걸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자중하셔. 듣든지 안 듣든지 자중하셔. 저희 뭐 건강상이나 뭐 이런 거는 건강은 향후. 괜찮은데 다른 것보다 우리 그 기준님은 여성적인 거는 많이 보셔야 돼. 뭐, 갑상선, 뭐, 유방, 아니면 자궁, 이런 여성적인 거, 그런 거는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챙기셔야 돼. 그리고 우리 대주님은 신장? 그쪽만. 가족력이 있어서 몸이 좀 안쪽 그런 건 있다 하더라도,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 뭐, 본인 몸을 뭐 챙겨라, 뭐 해라 해도 본인도 그거 잘 못하니까. 근데 지금 실질상 뭐 내년 내후년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챙길 건 챙기셔야지.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쪽으로.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가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전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이동하는 일이 아니면 새로 뭐 사람들하고 다시 협력하는 일이든 아니면 이동하는 일이든 그걸로 고민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돼가지고 여기 할매 말이 뭐 하나라도 본인의 마음에 좀 꽂혔거든. 물어보러 오셔요. 이동하시기 전에. 그 기회가 닿을 때. 저희가 요번에 땅을 하나 샀는데 가게 바로 옆에거든요. 거기다 지금 집을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인데. 아, 근데 삼재 들어오게 된집 지으면 사실은 건강을 해쳐요. 대주님 건강을. 그래서 목자재를 넣고 뭐를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쉽지 않죠. 굿 한번 해보셨어? 그런 거는 안 하지 않았을까? 예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진옥에 한번 드렸구나, 천도를. 그리고 나서는 새 땅을 샀는데 그 터를 한번 올려줄 생각은 없으셔?
그런 적은 안 해봤는데 일단. 그러니까 새 터를 샀잖아요. 새 터에 새 땅을 샀잖아. 거기다 사업장 바로 옆이라며. 그러면은 터마지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건물을 올리든 뭐를 올리든, 그러고 올리려면은 내년 가서 하지 말고 올해 얼른 올려야 돼요. 만약에 할 거면. 아니면 지나서 하든지. 시기를 잘 보고 하세요. 물건 올리는 거는 사실 이게 땅을 사서 그 집에다 올리고 자재를 쓰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의 대주를 겨냥이 할 때가 있어요, 그 살이. 그러니까 그거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따라온 거야. 믿지도 않고, 난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냥 네가 가자니 오는 거지 뭘. 안 그래요? 항상 뭐 일도 네가 도와달래니까 하는 거지,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뭘. 어? 대주님? 대주님이 참 보면 그냥 유쾌한 사람이야. 유쾌하고, 알아두면 참 진짜 재밌는 사람이요. 근데 분명히 더 키울 수는 있을 거예요, 대주 성질에는. 그런데 사람이 다 이제 돛단배처럼 진짜 순풍에 돛단데 잘 가다가 한 번씩 막 광풍이 불 때가 오거든. 그래서 그럴 때가 오면 이상하게 본인들도 모르게 이런 만신집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말을 해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지금 내년 삼재가 걸려 있으니까. 잘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감사합니다. 가세요.